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셀레니엄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 검색창에 자동으로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화면이 이제 딱 하나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화면 말고 그 아래 이제 마우스를 스크롤을 하면서 전체 화면을 나오는 것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그 화면 캡처를 또이 스크롤과 함께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드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제가 미리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해를 하고 뒤에 화면 캡처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저희가 input text라고 하는 element 쪽에다가 저희가 python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서 엔터 값을 넣어서 결과를 화면하는 것까지 보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이제 화면 캡처를 넣었었죠. 근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스크롤을 먼저 적용을 하게 될 건데, 스크롤을 할때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화면이 딱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다려야죠. 이 결과 값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난 뒤에 뭔가 또 다른 액션을 이제 줘야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wai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time to wait 1로 주면은 이제 2초 정도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을 우리가 그냥 파이썬의 time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time.sleep이라는 것을 줘서 저희가 대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여러분들이 뭐 편한 대로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포구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레인지를 0부터 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한10 정도 줄 건데, 너무나 안 주면은 이제 너무 느리죠. 예, 그래서 한10 정도로 적당히 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driver.execute script라고 하는 함수를 있는데, 이 안에 보면 Windows Scroll 2라고 있습니다. 이건 웹 AP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적용하는 그런 API 함수인데, 이것을 이 함수를 이용해서 execute scrip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웹 API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만 이용하면은 드라이버를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에 그런 예제들이 나오면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고 난 뒤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그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한 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잠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 스크롤이 있습니다. 제가 스크롤을 한 것이 아니고 웹 드라이버에서 제어를 해서 스크롤을 적당히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번 시간에는 딱 캡처를 여기까지만 딱 한번 했어요. 그런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스크롤을 한 결과 값들을 중간중간에 캡처를 해줘야겠죠. 요것을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서 제가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요것을 직접 보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실습에서 따라왔다면은 그 소스 코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겠죠. 자,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바로 요거였었죠. 보 레인지 있었고, 잠시만요. 요거였죠. 네,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줄을 좀 맞추고요. 이 부분에다가 해야겠죠. 예, 포고문이 동작을 하는 동안에 이제 요것을 캡처를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두면은 이제 캡처가 이제 반복으로 될 것이고요. 요것을 각각의 픽셀 단위마다 저희가 적용할 건데, 모든 픽셀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면은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충분히 띄우고 난 뒤에 캡처를 하고, 띄우고 난 뒤에 캡처를 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f, 그 다음에 이제 i가 저희가 0부터 지금 이렇게 만 정도, 어떻게 보면 픽셀이죠. Y 좌표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Y가 점점점점 증가를 하는 Y 좌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가를 한 것을 저희가 적당하게 나눌 건데, 보통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약 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한다고 약한720 정도로 맞춰놨어요. 아래 Y 좌표가 720픽셀 정도. 예, 그래서 I 값을 여기가 720으로 나눠볼 겁니다.
나눠볼 거고, 그 나눈 것들이 0으로 됐을 때 저희가 캡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720픽셀 단위별로 저희가 캡처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요것을 이제 이 시간대를 좀잘 측정을 해서 스크롤하는 시간에 맞게 적당히 한 페이지씩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 방법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720 정도 픽셀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겠죠. 그래서 get screenshot as png 파일로 저희가 변수로 여기다 저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png 파일이 이렇게 두면은 겹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각각 픽셀의 번호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i 값이 현재는 인티지죠. 정수값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str 스트링 값으로 변환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자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포그문으로 동작할 때마다 요 단위마다 요것들이 이제 캡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캡처가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trl F 눌러서 실행을 할 것이고요. 중간에 뭐 USB 오류가 뭐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 근데 파이썬이라고 이제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이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잘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는데, 스크롤 뒤에 내려가는 동안에 지금 현재 보면 네이버 스크린 0, 스크린 720, 그 다음에 1440, 이게 픽셀 720으로 나눴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스크린들이 찍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스크린이 하나씩 하나씩 다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 정도만 자동화를 하더라도 화면들을 뭐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나는 어떤 것들을 뭐 매출 같은 현황이나 이렇게 검색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화면으로 좀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 같은 거는 이제 중복이 되는데, 요것은 우리가 픽셀을 만 정도로 줬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줬기 때문에 요 정도로 나온 것이고요. 이거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것을 좀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